오케이. 오늘 그 인터넷 포메이션 라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1969년에 미국에서 인터넷 노드 4개 연결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1982년에 한국에서 인터넷 노드 2개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뭔데? 근데 결국 우리가 주로 20세기에 한 거는 인터넷 에코시스템의 포메이션에 꾸준히 시간 소비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이런 순서대로 오늘 이야기 하죠. 난한 10분 정도 내에 끝나야 될것 같은데. 먼저 에코시스템 데피니션은 구글에서 서치하니까 우리나라 말로서는 생태계라고 말을 쓰는데 우리가 주로 여기서 쓰는 거는 컴플렉스 네트워크 아니면 인터커넥티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인터넷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라는 이야기 조금 해보죠. 먼저 알파넷라는 거가 프로젝트가 60년대 시작하고 알파넷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미국 내에서 6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많이 전작됐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80년대부터 90년대 사이에 CSnet, 그다음에 NSFnet 라는 거로 알파넷에 추가로 에코시스템 만드는데 노력했고 근데 결국은 NSFnet가 알파넷 리플레이스 했습니다. 미국에서 백본 네트워크로. 근데 그다음에 그거 근거로 해서 다른 나라에 많은 나라에 그 IPv4 IPv6 포함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라는 거는 대충 90년대쯤 형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에코시스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조직도 많이 만들고, 컨퍼런스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추가로 메이저 데벨롭먼트 또 있었습니다. 뭐 커머셜 인터넷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웹도 그렇고, 디지털 서비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로서는 먼저 리서치 앤 데벨롭먼트 분야에서는 대학교 아니면 연구소가 많이 처음에 주도했어요. 나중에는 기업체도 많이 시작했고. 근데 스탠더다이제이션은 ITF가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 추가로 IEEE, ISO, W3C, 그런 데가 많이 추가로 참여도 했어요. 근데 컨퍼런스는 지금 보니까 이게 에코시스템 포메이션에는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네트워크숍, 그 다음에 INET, 이런 데가 많이 메이저로 한것 같다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좋은 시스템 80년대, 90년대 우리가 컨퍼런스 갖고 있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다음에 그외 액티비티로서는 국내에서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런 액티비티 많이 했는데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유저 에코시스템에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저인데 오늘 현재 대충 5 billion 인터넷 50억 인터넷 유저가 있고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대충 세계 인구의 한60% 근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에 따라서 70%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생태계 생각하면
the last billion users, 마지막 그 10억, 20억 유저 어떤 식으로 인터넷 연결하고요라는 거가 관건 될 것 같습니다. 안다 그다음에 그 파브릭 섹터도 많은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커머셜 섹터에서는 처음하고 그 지금하고 굉장히 그 모습 달라졌습니다.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선택에 굉장히 그 변화 에볼루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휴먼 네트워크. 근데 결국은 그 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때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휴먼 네트워크라는 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고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휴먼 네트워크는 그래도 얼마 전도 되고 있는데 인터내셔널 휴먼 네트워크라는 거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택을 생각할 때. 근데 인터디스플레이 휴먼 네트워크도 뭐가 시원하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 이 휴먼 네트워크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어가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 그 에코 시스템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정리하면 이슈로서는 지난 한 40년 전도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선택의 레벨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면 근데 실제 그 시큐리티 분야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로 그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액티브엑스나 고인인증서라는 시스템으로 아드호크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거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 다음에 제대로 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노력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타입 거가 우리나라 인터넷 선택에서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익스터널 에코시스템하고 인터널 에코시스템. 예를 들면 그 계속 시큐리티 이야기하면 시큐리티 케이스는 시큐리티 시스템 자체의 에코시스템도 있는데 인터널 에코시스템. 그 다음에 인터넷 산하에서의 다른 에코시스템하고 협력하는 그런 익스터널 에코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거 굉장히 그 시큐리티 케이스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솔레이트 되고 있어요. 인코퍼레이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인터넷 시스템하고. 그런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처음에 이런 거 몰랐는데 에볼루션의 에코시스템. 한번 그 에코시스템과 얼마 정도 정착되면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쉽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안 돼요. 그 에볼루션도 잘안 되고. 근데 이걸도 나라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그 에볼루션 오브 에코시스템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그걸도 생각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질문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두 개 정도만 이야기하죠. 우리가 결론은 그 알게 되는 거는 위너 텍스 올. 그거 나라도 그렇고 그 회사 레벨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에코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예요라는 거가 잘 정리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그 Don't fix it if it is working 라는 그 전통 그 아르파넷 시대에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시스템에서 만들 때는 쓸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 세계 전체에서 같이 써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런 어프로치로 계속 하도 될 건가? 근데 지금도 계속 그뭐 라우팅부터 시작해서 시큐리티부터 문제가 잔뜩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 에코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때 결국은 이제야 이거는 디지털 에코시스템의 우리가 일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인터넷 에코시스템과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제일 많이 정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그 에코시스템, 디지털 에코시스템 전체도 그렇고 AI 에코시스템 같은 거 만들 때 조금 그런 거 리드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가 어쩌면 이거 전체 우리가 이번에 KR 4050, 그 다음 내년에도 하는 그 워크숍의 목적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